때 어르신들이 저거 왜 발지 이랬는데 알겠더라고.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시원해. 오야. 저도 이제 저런 거 해보면 시원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도 그래요. 좋다. 여기 형경 씨 여기 해주면 최고 좋은 거 알지? 여기. 나는 이걸 다 한다니까. 아, 저거라고 앉아서 저기서? 취업했어요. 여기가 최고다. 아니 앉아야지. 아니 뾰족한 걸로 해야지. 앉아야지 제대로 해주지. 아이고. 아 이거 집주인이 머슴을 사네 진짜. 야. 근데 진상현 씨가 저걸 잘하더라고. 제가 발이 아파서 항상 발 마사지. 내가 나도 맨날 이걸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피오도 달아준다 이렇게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안 해요? 피오 씨. 저기는 어디예요? 같이 가려고. 약하게 생겼네. 야, 딱 맞아. 그리고 또 애 많이 썼네. 누군가한테 발을 허용한다는 건 굉장히 좀.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냥 아팠을 뿐이에요, 진짜. 진짜 발이 아팠어. 발을 내어준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아, 그렇죠. 뭐야? 뭐야? 지금 나 발이 갑자기 무릎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슬리퍼 이렇게 갖고 다니고 여기 눌러줘야 되고 여기. 어, 맞아. 여기 좋지. 맞아. 여기. 맞아. 시원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이런 거. 어, 잘하네. 손이 준비된 자세야. 그럼. 내가 딱 보면. 그래도 허리는 뭐 그냥저냥 괜찮아. 허리는 별로 그렇지 않아. 어, 딱 만져보면 알거든. 허리는 괜찮네. 발 의사야 뭐야. 제 발 마사지 의사인 줄 알았어, 제가. 허리 어쩌고 저쩌고. 근데 본인이 그걸 잘해서 알더라고. 아, 제대로 왔네. 오, 여기가 내가 안 좋은 거야. 아우. 여기 만져줘야 되거든. 아우. 아우 아파. 진짜 아팠어요. 아우 아파. 아우 용이 뻑뻑했어. 아이, 아줌마. 아줌마. 아이. 아, 진짜 아팠어요. 이거 모르면 몰라. 아, 그러니까요. 내가 딱 안다니까. 내가 의외로 아니야. 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 어우 이거. 아유 고맙긴 뭐가 고마워. 그래 저기까지 완주는 해야지. 아아아 아파. 아. 오자.